김기철의 빨간 펜 매일경제 김기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김기철 기자 이제 저희가 별도로 유튜브 클립을 올리잖아요. 다 끊어서 네. 올리면은 네. 김기철 기자의 이 유튜브 클립이 제법 인기가 많아요. 아, 진짜요? 예. 네. 그 조회수가 네. 많이 나와서 네. 분명히 말은 어눌한데 네. 누가 인기지? 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요. 저희 제작진도 네.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비디오형. 아, 비디오. 아, 예. 예. 네. 아, 건방에 하늘을 찌르는군요, 이제. 네. 농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워낙 날카롭게 평론을 네.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팬이 감사합니다. 많더라고요. 김기철 기자, 네. 기자 응원하시는 분이. 자, 지난주, 네. 지난주에 되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오늘 네. 준비를 하면서 네. 그 빨간 펜에서 박찬주 대장 네, 네. 영입과 관련해서 내일 아침에 명단이 네. 바뀔 수 있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제 사정을 했었죠. 그렇죠. 목요일 날 발표인데 예, 예. 수요일 날 이제 내일 아침이면 명단이 바뀔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뭐 명단이 바뀌었어요. 네, 운 좋게 맞았습니다. 와, 네. 이거는 뭐 거의 박원석 쪽집게 박하고 하면 둘이 경쟁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한번 해보시죠. 예. 자, 어떻게 예상한 거예요, 도대체? 그걸? 일단 당내 명확한 반대 세력이 있었고요. 아. 그때 말씀드렸. 다시피 한기호 육사 선배인 한기호 전 의원 등이 되게 싫어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박찬주 영입이 당내 역학 관계에 가져온 어떤 메시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황교안 표 첫 인재 영입인데 이게 이제 내년 총선에 어떤 기준으로 공천하겠다 뭐 이런 걸 약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는 친박 세력들이 움직여서 영입을 한 거고 그렇다면은. 그 비박 세력들은 이 인재의 흠집을 좀 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하나의 색깔로 공천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흠집을 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박찬주 대장이었고 그래서 그 조경태 최고위원 등 비박들이 그날 모여서 좀 얘기를 강하게 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네. 그날 보면은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경태 최고위원을 필두로 해서 네네. 여러 의원들이 했는데 네네. 그렇다고 친박계 그 최고위원들이 딱히 뭐라고 했는지 우리 용어로 쉴드라고 하는데 네네. 딱히 쉴드를 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분위기가 네네. 좀 싸했던 것 네네. 같아요. 약간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이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 다음날 억울하다고 기자회견 했죠. 억울한데 와 국민이 네. 더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보셨죠? 네. 아, 예.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스스로 나는 이 시대의 정치인 자격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네. 공관에 감을 따는 건 당연히 공관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GOP로 공관병을 보낸 거는 나중에 추억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제일 문제가 된 삼천교육대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예, 스스로 입증한 것 같아요. 난 자격이 없다 이런 걸. 제가 지금 많은 뭐 이런 상황을 봤는데 이렇게 네. 셀프 디스를 세게 하시는 분은 예전에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이거 하신 분 이후로 처음이에요 지금. 네, 그렇죠. 네. 예,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정말. 네. 예. 아니 그럼 황교안 대표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뭐 예측 반발 이런 거를 전혀 뭐 예견을 못한 건가요? 왜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저기 황교안 대표가 이 박찬주 대장에 접근한 거는 4월 말경입니다. 그래서 예. 5월에 이제 유기준 의원과 신원식 전 장군이 움직였는데 사실 눈치를 좀 봤어요 그때는 예. 영입해도 되나 뭐 이러면서 왔는데 이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거는 약간 자신감을 얻은 거죠. 광장의 맛에 취했다고 할까요? 무슨 자신감을 얻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 광화문 광장에 모인 그 많은 인원들 거기에 자신감을 얻은 겁니다. 이게 황교안 대표가 네네 이런 걸 저기 용어로 카고 컬트라고 하는데요. 뭐 카고 컬트요? 예, 예. 그게 뭐죠 그게? 카고 컬트가 뭐냐면 이제 2차 대전 때 일인데요. 예. 그 남태평양의 한 섬을 일본군이 점령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일본군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나무를 깎고 베어내고 넓은 활주로를 만들고 관제탑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얀 백기를 이렇게 드니까 하얀 하늘에서 비행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 전쟁이나 뭐 네. 이쪽에 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섬을 근거지로 해서 거기를 활주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예. 백기를 흔드니까 비행기가 내려오고 그 비행기 안에 입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좀 있다가 이제 미군이 일본군을 무찌른 다음에 미군이 진주하더니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전쟁으로 황폐화된 활주로를 다시 닦고 예.
관제탑도 세우고 이렇게 비행도 뱃기를 흔드니까 이번에도 비행기가 내려와서 많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놓는단 말이죠. 이제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미군과 일본군이 다 물려갔어요. 그때 원주민들이 뭘 했을 것 같아요? 아, 원주민들이 뱃기를 흔들었나요, 이렇게? 네, 이게 똑같 일본군과 미군이 한 행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 다시 활주로를 깔고 닦고 관제탑을 세우고 흰 깃발을 이렇게 흔들었어요. 원주민들은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올 줄 알았던 거죠. 이게 실증 실험? 이게 실험입니다, 실험입니다. 아, 네. 팩트체크 들어가요? 아, 그럼요. 이게 그 제가 다음 주에 그 책을 소개해드릴게요. 아, 네. 이게, 약간 뭔가 부시맨 같은 얘기라서 잘 못 믿겠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실화예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인과관계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은 미군과 일본군의 행위를 하늘에 제사 지내는 행위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제사를 지내면은 하늘에서 선물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제안한 거죠. 황교안 대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 카고 컬처가. 이 황교안 대표가 장애 집회를 되게 좋아합니다. 장애 집회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원외라는 한계 때문에 그렇죠. 사실 국회가 열리면 역할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장애 집회를 할 때마다 본인의 지지율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되게 높았어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대권 후보 지지율도가 제일 높았던 때가 올 4월인데 예, 예. 3, 4월 장애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고 또 한국당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왔던 게 10월이었어요. 조국 사태 때. 네, 광화문 집회. 예, 예, 예. 이제 황교안 대표 지지율이 높이 나온 거는 이제 대표가 막 돼가지고 그 컨벤션 효과라고 그러죠. 예. 기대감이 반영돼서 지지율이 높게 나왔고 말씀하셨다시피 10월에 한국당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온 거는 그 조국 사태의 반사이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황교안 대표는 지지율이 높이 나온 걸 장외 집회 때문이라고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네. 장외 집회를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네네. 컨벤션 효과가 있었고 네네. 초에는 그리고 조국 네. 전국 때문에 올라간 건데 네네. 인과관계를 잘못 생각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이렇게 10월에는 광화문 광장에 꽉 모인 그 많은 인파에 약간 감동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렇게 깃발 흔들고 있다 그 얘기가 되죠. 발주로 깔고 그렇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보수 네. 대통합 얘기 나오고 네네, 있고 네네. 이런 게 그러면 그 1년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수 대통합을 그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나온 거는 이제 박찬주 영입에 실패한 거에 의해서 약간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잖아요. 네, 예. 이제 그걸 만회하기 위한 제스처라고 봅니다. 일단은. 네. 근데 굉장히 뜬금없긴 했어요. 갑자기 네, 뭐 긴급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아 뭔가 당의 쇄신이 벌어지나 뭐 뭔가를 아니면 사퇴 안 하냐 전 네. 사실 사퇴하려고 그러나 이러면서 그랬는데 전 색소폰 연주할 줄 알았습니다. 아, 네. 아, 이 뜬금없는 거 보세요. 네. 이 대답은. 근데 갑자기 보수 대통합을 얘기를 네, 했어요. 네, 보수 네. 대통합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전 이게 작은 우산을 이렇게 세 명이 나눠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예.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추진하는 보수 대통합이라는 게 성인 남자 3명이 작은 우산을 쓰고 이렇게 갈 경우에 왼쪽에 있는 사람 비를 안 맞게 이렇게 하려고 이쪽을 하면은 오른쪽 사람이 맞고 오른쪽 사람 비를 안 맞게 하고 하려면은 왼쪽 사람이 맞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 현재로서 이렇게 세 사람 모두가 우산은 자니까 어깨가 네. 비를 맞을 수밖에 네. 없거든요. 누군가는 네네. 셋이 이렇게 끌어안고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우산이 너무 적습니다. 아, 똘똘 뭉칠 만한 그 관계도 아니고요. 그 정도 네. 그 정도로 친하지가 않은 네, 거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안고 갈 수는 없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네. 아, 그렇군요. 어제 황 대표가 그 보수대통합 의지를 밝히자 유승민 전 대표가 예. 이렇게 얘기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는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는 원칙에 동의하면 보수 통합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근데 굉장히 많이 양보한 거예요. 네네. 사실은 유승민 의원은 네. 황 대표가 이제 이에 화답해서 저녁 강의원에서 탄핵 논쟁을 중단하고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묻어버리면서 하자고 하는 보수 통합 논의는 불의한 자들의 야합이다라고 반발했잖아요. 근데 야합. 이거 이런 상황이에요. 황 대표가 유승민 대표랑 이렇게 비안 맞으려고 우산을 쓰려고 하니까 이쪽 조원진이
야, 이쪽에 비 맞는다. 거기 둘이 손잡지 마. 이렇게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렇군요. 사실. 그러면은 좀 비싼 우산 좀 그 작은 우산 버리고 네, 네. 비싼 큰 우산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골프 우산이라고 하죠. 큰 우산이로 이만한 거. 그런 거 비치 파라솔 같은 거 딱 들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황교안 대표가 큰 우산을 이렇게 들 수 있다는 의미는 네. 아마 그 아주 유력한 대권 후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유력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DJ 시절에 이회창 아니면은 노태우 시절에 YS, MB 시절에 박근혜의 위상만큼의 유력한 지위를 얻어야만이 너무너무 이 사람이 될 네네. 것이 유력하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그쵸? 밑으로 다 들어오는 네. 그 정도의 네. 네. 큰 그릇 리더십 지금은 그만한 위상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따라서 그만한 큰 우산을 들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부정적인가요? 앞으로도 큰 우산 못 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제가 그러니까 큰 우산을 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큰 우산을 들 가능성보다 황교안 대표가 아주 유력한 유명한 색소폰 연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상하게 색소폰으로 메고 계시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전에도 네. 뭐 예측을 했는데 결국은 박근혜를 어떻게 이제 바라볼 그렇죠. 것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죠. 이거가 지금 야당을 보수 야당을 두고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뭐 대륙일 수도 있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국당이 오른쪽으로 가서 우리공화당과 손을 잡으면 중도로서의 확장 가능성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또 왼쪽으로 가서 유승민계를 끌어안을 경우에 친박들이 반발할 거고요. 특히나 광화문 광장에서 그 친박 세력의 결집된 힘을 그 본 황교안 대표로서는 쉽게 이렇게 손을 내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런데 총선에서 이기려면 어쨌든 중도를 잡아야 되고 네, 그렇죠. 예. 중도를 못 잡으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네.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당수는 선거가 되면 우리공화당을 찍기보다는 그래도 네. 자유한국당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집토끼죠 일종의. 네, 그리고 네. 중도는 지금 잡기 힘드니까 여기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중도를 잡는 포지션으로 가는 게 제 상식으로는 제가 네. 만약에 보수 쪽이라면 네.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나 봐요 그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선거제 예. 개편을 앞두고 있고요. 선거제 예를 들어서 권역별 비례나 이렇게 가면은 우리 공화당으로서는 그 자생력이 생기는 거죠. 약간 뭐 5% 이상의 그 비례대표 예전에 친박연대가 비례대표 8석이나 네. 얻었어요. 그런 그때. 방식. 예예. 그 권역별 비례가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네. 되겠죠. 특히 TK나 PK에서는 예, 더 많이 예.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결합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네. 만약에 이제 옛날 친박연대처럼 친박연대가 13% 얻어서 굉장히 네. 돌풍이었는데 네, 13%는 아니더라도 뭐 5%만 얻어도 한 10석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런 기대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그 예를 들어 조원진이나 홍문종 의원이 들어가서 그 정도 포지션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차라리 권역별 비례가 될 경우에는 남아서 그 10석, 15석의 비례를 확보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그러면 우리 공화당은 지금 패스트트랙 한 선거제 통과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겠네요? 겉으로는 반대하는데요. 겉으로 반대하는 예, 예. 확실한가요? 겉으로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예. 그러니까 저기 진보 진영이 추진하는 정책이니까 겉으로는 반대하지만은 속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복잡하네요 정말. 네네, 예. 지금 보수 세력이 그렇죠. 진짜 예. 보수가 참 분열로 힘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네. 비해서. 자, 그래서 어쨌든 보수 통합 준비를 위한 협상 실무단을 꾸렸어요. 네. 근데 초선 의원들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네, 홍철호 의원이랑 예. 이양수 의원인데요. 사실상 초선입니다. 홍철호 의원은 그 19대 국회 중간에 보궐선거로 돼서 1.53? 뭐 이 정도 예, 예. 들었습니다. 예. 그 두 사람 인사를 보고 무슨 생각 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정말 죄송한데 제가 네. 정치권에 많이 몰라서 네. 이게 누구시지 이분들 네. 죄송한데 처음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 홍철호 네. 의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대표 예전에 얘기 들었네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네. 나네요. 옛날에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공통점이 이제 개파색이 얕고 그리고 TK, PK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 있죠. 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본다면은 중립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황 대표가 어떤 그 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 있고요. 아.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자면은 정치적 무게감이 없죠. 그러니까 그 우리공화당 측 그리고 유승민계를 같은 테이블에 끌어와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게 할 만한 정치적 무게감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고도의 협상력이 사실은 매우 필요로 그렇죠. 하고 네. 또 하나는 어떤 뭐 당대표의 어떤 뭐 의견을 지시를 받지만은 네. 굉장히 자율권을 행사를 네. 하면서 현장에서 즉각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네. 이분들은 사실은 존재감이 거의 없는 네.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과정에서의 롤을 좀 바라기에는 그렇죠. 조금 네. 어렵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됩니까 안 됩니까 보수 대통합? 그 역대로 보면은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정치 이벤트는 구심력이 크게 작용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당대당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선거 연대를 하든지 예. 후보 단일화를 하든지 이렇게 구심력이 크게 작용하는 그 정치 이벤트고요. 총선은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각자 도생이죠. 각자 도생. 예, 더 크게 예, 예. 예를 들어서 저기 지난 총선 때 민주당과 국민의당 이렇게 분당처럼 이렇게 그렇죠. 원심력이 크게 작용한 이벤트입니다. 더군다나 이 의원들은 각 의원들 각 후보자들은 자기 당선이 제일 큰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통합 논의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계 그리고 우리공화당 그 자유한국당의 지역구의 각 자 준비하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후보들이 있거든요. 원외도 있고 원내도 있고 그분들의 이해관계도 엇갈리고 이래서 이 원심력이 크게 작용하는 총선 앞두고 이게 통합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네네, 일단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그러면 통합이 안 된다라는 건 전제로 하고 네. 자 다음 총선 자유한국당 몇 석입니까? 자, 예. 이게 이제 선거법이 어떻게 되느냐 뭐 예. 지금 300석을 전제로 뭐 270석이 될 네. 가능성은 없고 자유한국당 85석. 85석. 네. 자, 박제됐습니다. 네. 85석. 네. 아, 85석 뭐 안 맞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색소폰 한번 봅니까? 여기 나와서? 그럼. 알겠습니다. 자, 색소폰을 보는 걸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하고요. 오늘도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기철의 빨간펜 매일경제 김기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